여러분, 이게 뭘까요? 제 눈에는 고기 모양만 봐도 전부 빙어인 거예요. 어떡하면 좋아. 근데 이 어군 탐지기에 찍히는 거는 빙어라고 단정을 하면 안 된다네요. 저는 아직 어군 탐지기가 없어서 잘 몰라요. 그냥 고기 종류. 오만 잡고기, 베스, 블루겔, 빙어, 붕어 모두 다. 어저께 그냥 우리 고객님이 또 빙신 활동을 하는데 어군 탐지기를 갖다 댔더니만 이 개체수가 이렇게 많은 거야. 미친다 진짜. 이렇게 많아요. 그래서 이 소식을 예쁜 치아사에게 또 실시간으로 주는 거예요. 이게 빙어인지 붕어인지 뭐 블루길인지 베스인지 뭐 무슨 잡곡인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어군 탐지기로 활동을 해서 기대하고 있으라고 또 연락을 주시네요. 이렇게 단체 카톡방 중에서 또 한 빙신님께서 이렇게 활동을 해요. 예쁜 치아사가 하라고 떠밀지도 못하지. 본인이 하고 싶어서 또 즐거운 마음에 하셔서 저에게 또 영업에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또 정보를 주셔서 늘 감사함을 전합니다. 오늘은 1월 10일 월요일 되겠고요. 이제 1월이면 한 2주나 3주만 뛰면 빙어 시즌도 끝나요. 잠깐 한 달. 여러분들은 막 설레는 마음으로 매주 신규터가 나오면 가길 원해요. 신규터든 기존터든 안 나오던 빙어터에서 빙어가 나온다든가 조금 나온 빙어터에서 빙어가 쏟아진다든가 그러면 막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빙어터 발견한 느낌으로 달려가는 거죠. 전부 다. 여기가 어딜까요? 저도 모르겠어요. 하여튼 뭐 빙어만 움직이면 곧 오픈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또 기대해봐요. 우리 빙신님이 활동하는 데라서 제가 또 막 쫄을 수 없잖아요. 그냥 오랜만에 그 과학적인 게 아니라 그냥 기계를 이용해서 뭔가 생명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또 이렇게 소식을 주길래 제 나름대로 그냥 한번 뛰어봅니다. 뭐 어느 누구나 다 어군 탐지기가 있어 사용을 하지만 또 빙어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또 안 나오는 곳에 가서 또 나오게끔 또 하려고 노력하는 그 슬기로운 지혜와 재미로 취미여서 즐기면서 하시는 분이라 네, 이렇게 소식 주심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이번 주는 또 어디를 빵 터뜨릴까 기대해 봅니다. 그 다음 7차 터뜨릴 곳이 있죠. 6차까지 터뜨렸는데 7차 터뜨릴 곳을 안내합니다. 아직 빙어는 확인이 안 됐죠. 어군 탐지기로만 확인됨. 잠시.